안녕하세요. 해피인기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분의 3박자랑 8분의 6박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8분의 6박자를 약분하면 4분의 3박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뭐 저 숫자를 보면은 약분해지고 싶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4분의 3박자랑 8분의 6박자는 다른 박자입니다. 먼저 그 박자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박자표가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네요. 이 박자표의 정의는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한마디의 길이는 4분음표가 4개 있는 만큼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4분의 3박자는 어떨까요? 한마디에 4분음표가 3개 있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이건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 박자들은 홧박자라고 부릅니다. 홧박자는 쉽게 박자 하나하나가 큰 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8분의 6박자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한마디에 8분음표가 6개 있는 박자입니다. 근데 이 박자는 홧박자랑 다르게 3개씩 묶게 됩니다. 이렇게 3개씩 묶은 박자를 겹박자라고 합니다. 겹박자에서 많이 쓰는 박자는 8분의 6박자, 8분의 9박자, 8분의 12박자 정도가 있습니다. 박자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4분의 3박자와 8분의 6박자가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박자는 홧박자고 8분의 6박자는 겹박자입니다. 겹박자는 3개씩 묶은 박자라고 했죠.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전혀 다른 박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는 크게 한마디에 두 박이 있는 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박의 음이 3개씩 들어있는 거에 주의하세요. 혹시 이래도 감이 안 오시나요? 그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섬집 악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건 4분의 3박자입니다. 자, 이거를 8분의 6박자로 연주하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봄은 8분의 6박자입니다. 이걸 4분의 3박자로 연주하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